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160평의 창고나 공장용지로 적합한 407평 계획관리 지역 1억 6천만 원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유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의 소개 토지인 답 407평입니다. 짧으면 동서의 평균 길이는 15m이고요. 긴면 남북의 길이는 80m인데요. 토지의 서쪽으로 동충주 IC로 향하는 2차선에 길게 접해 있네요. 토지의 남서쪽 끝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느티나무가 있는 뚝이 남쪽의 경계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왼쪽 2차선을 따라 3.5km를 진행하면 충주, 음성, 제천, 원주, 장원동으로 향하는 대로가 연결되고요. 동충주 IC까지는 10분 거리, 충주 도심까지는 20분 거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용탄 공단까지는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도로보다 약 1m 정도 낮습니다. 창고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복토가 필요할 듯 하죠. 이 토지는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이 407평이니까 160평의 창고나 공장 신축이 가능하겠네요. 참고로 혹시나 이 407평의 토지 면적이 택도 없이 작다 싶으신 법인 대표님이 계시다면 바로 위 3,000여평의 전도 매입 가능하십니다. 충주권의 모든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동충주 IC를 통해 동서남북 사방 팔방의 도시들과 연결되는 이 토지를 소형 공장 창고의 신축 용지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동충주 IC까지 10분, 현대 엘리베이터 용탄 공단까지 15분, 충주 도심까지 20분 거리의 다목적 용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답인데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남북이 길쭉한 저지형지이고요. 면적은 407평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소형 창고나 공장의 신축 용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5만 2천 원, 평당 매매가는 40만 원, 공정 매매가는 1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충주, 음성, 장호원, 제천, 원주로 이어지는 대로까지 5분여 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도로에 길게 접해 160평 정도 소규모 창고나 공장의 신축에 최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